시간입니다. 하늘의 열매 여섯째 시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이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렇게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약간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예배하라거든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 2절 보면 송축하라는 말이 있어요. 송축하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 네 지성으로 노래하지 말고 영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나누고, 준비는 제가 썼지만 이 밤에 다 내려놓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주님이 인도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송축하는 단계, 경배의 단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저녁 우리 찬양 예배, 요즘에 정말 찬양이 좋잖아요. 좋다는 거는 내 영혼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 여러분 영혼에 깊은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교회 다녔어도 그 영혼의 터치가 없으면, 정말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저는 어저께 밤에 한 지가 어저께 이제 주일인 저 토요일날 그 동생 결혼식에 갔었는데, 예수 모르는 동생이에요. 조카 동생의 아들이 결혼해서 갔는데, 그냥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런 무슨 예식장 같은 데서 결혼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9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일 돼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그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그늘 앞에 모일 때, 저번에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불쌍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영사매님이 좀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잠깐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육신이 회복이 돼요? 그건 예배, 예. 우리가 다른 게다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고, 뭐, 배우는 거, 선교, 오늘 선교팀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다, 의료 선교하는 거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거 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선교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 그게 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 그때 예배 드릴 때, 오늘 자비인데, 아니 양손인데, 예배 드릴 때그 선한 마음, 양손을 제가 한번 영어로 보니 goodness 보니까 뭐 착함, 선량함, 친절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양선이라는 건 사랑의 행위구나. 사랑의 행위구나. 근데 좀더 이렇게 쭉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이렇게 양선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었어요. 아, 양선은 그렇게 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죠. 예, 그냥 예수 모르고도 좋은 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 내려고 그러고, 예, 상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양선은 정말 하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예, 정말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한 것.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양선의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그런 마음,
오늘 노래하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마음,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선한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돼. 그야말로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하고 십자가 그늘 앞에 모이면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런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은 뭐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지성이 있고 뭐 다른 것도 세상적으로 이름 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좋은 사람 보면 뛰어난 재능보다도 좋은 성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많이 박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훌륭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높아지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예, 그 성품이더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알면 알수록 예, 제가 이번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우리가 다 그냥 아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얘기해 그렇게 했지 제가 이거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단편적으로 해본 적 있지만 이 시리즈로 아홉 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도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야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 성품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수 알면 알수록 정말 성품이 중요해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뭐 다른 공부를 그것도 중요하죠. 아는 것도 하나님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정말 성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늘의 열매를 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못 줘요. 세상에 많이 가졌다고 이런 선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성 뭐 그런 것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많이 배웠어도 이런 선한 성품 양선이 없는 사람은요 양선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 섬기는데도 예, 내 주위에 사람이 멀어져 간다면 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못 비웠어도 때로는 약해도 부족해도 예, 주님 사랑하고 예, 정말 그런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 오늘 예배에서 나누기 시작했더니만 그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성품, 착한 성품, 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성품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복 받았다. 그건 세상 복이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선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사람은 살라고 태어나죠. 그러나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죽으려고 처음부터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 인간은 다 죽어요. 살라고 나오지만 부모로부터 나오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흘린 피 그렇게 오셨어요. 그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알면 예, 그걸 느끼는 거. 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리고 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멸시 받으시고 예, 정말 심판을 받으신 그 예,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예, 그걸 깨달으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십상의 사랑을 예,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선한 마음, 그런 책망할,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런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선한 마음, 그 선량한 마음, 선한 성품, 착한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성품과 그걸 가지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해서 그런 것을 받게 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묵상을 보면서, 아 이게 이 성령의 열매는 정말 하늘의 열매구나.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공부해야 한다고 선한 성품 생기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실패하는 게 덕을 못 쌓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만 했지 그 선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착한 성품이 없어요. 남한테 상처 주고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그 사람 모여드는 게 아니라 피해가요. 정말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함에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선한 마음,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양손.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양손에 그 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생전이든 사후든 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생전이든, 우리가 살아 생전이든 죽든지 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성품을 갖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착함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온 은혜, 성령의 열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그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서 2장 12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선함.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선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나타나야 되니까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 내 스스로 아 나는 착해, 그게 아니고 선량하다는 거, 착하다는 건 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 저 사람 정말 착하구나. 그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선한 행실을, 12절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남을 향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니까 그 롯과의 그 관계가 있죠. 이제 재산이 많아지죠. 조카 롯과의가 소유가 많아져서 종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그 뭐 형제라도 소유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그러실지 모르지만 현실 앞에 갈등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에 정말 이 아브라함이 생각,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선한 사람, 관용의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욕심 없는 사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무리 여러분 친척이고 형제라도 요즘 세상에 보시면 내 것 챙기려고 그러죠. 누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양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있구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손해보는 것 같죠. 꼭 손해보는 거. 내가 좋아하면 지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롯이 보기에 그래서 글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들었을까요. 조카 롯의 자식 어제 좋은 거 주고 나서 이거 괜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괜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구나 뭐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4절 15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14절 15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죠. 예, 나눠주고 먼저 하십시오. 예, 나는 좀 이렇게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좋은 거 먼저 가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다음 말씀 13장 9절 이후에 14절 15절 쭉 가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세요. 내 자손이 땅에 먼저 같이 되게 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녀라. 우리말 성경인데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양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힘든 사람 생각도 나고 여러분 그래 말씀이 정말 이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생각대로 예, 다 제 각기 양 같아서 예, 자기 길로 다니고 예, 그렇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살면 예. 양손의 삶, 선한 삶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고담 좀 더 읽어보니까 이런 양손의 삶, 선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한 여러분을 악을 선한 일 선한 일들을 보고 예,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모르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주일날 쉬지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는 잘난 척 하기는 그렇게 뭐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뭐 좀 하면 잘난 척 하기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만. 제가 아무리 써봤어요. 우리를 그래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만. 근데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선한 행위는 여러분 12절 보면 계속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선한 행위를 예,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정말 그게 여러분 마음판에 와서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훈이 그거였어요.
중국말로 욕이 되죠. 당유인요. 정말 크고 작하거든 남을 섬겨라. 근데 그때는 생각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알아요. 고난도 당하고 인생길 가운데 굴곡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 정말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예, 선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선한 일, 예, 양선, 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 선한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행동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높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착한 행위를 보고 착한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네,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눈이 열린다는 거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도 그런 이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는 그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결혼식 하는데 무슨 주례사를 하고 막 하는 뭐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세상에 막 뭐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결혼식장에 있는 게 짧은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버지 솔직히 얘기해서 동생 가족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참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이 그런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형제라도 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그렇게 대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형인데도 별로 그렇게 약간 뼈가 있는 말 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선한 마음 가져야 되겠다.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안타까운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떻게 될까. 예수 모르고 지금 결혼하는데 그 조카가 예수 모르고 결혼하는데 또 그런 가정이 하나 탄생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데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그렇게 예수 모르고 세상에 그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세상에 그런 거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씨앗을 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비방해도 핍박을 받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거 심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아까 보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심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겠지만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 아버지 이 민족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118년 전에 복음 받아들였는데 이 민족이 지금 뭐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주님, 저는 믿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반드시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고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북한이 뭐 세계를 점령하겠어요? 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 우리가 뜬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불쌍히 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빨라질 것 같아요. 언젠가 저 땅에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심는 거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10장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내 목숨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내 목숨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듭니다. 제사장과 예, 또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그같이 하여라. 너희도 가서 그같이 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너희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양선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양선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답은 다 나왔지만 성령 충만하면 되죠. 말씀 충만하면.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충만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 선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얼굴에 그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예, 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가 결혼한 지 33년이 됐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맨 처음에 저에게 예, 그렇게 해주신 말씀 예수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착하게. 아, 그럼 우리가 착하지 뭐 우리가 악한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 착하게 살아라. 예. 그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라. 말씀을 여러분 알면 말씀 믿으면 말씀 신뢰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는 선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깨닫고 예, 그렇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으로 나누지만 그 앞에 19절에 보면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나오죠. 음행과 더러움과 다툼과 원수매짐 질투 뭐 분노 분파 쭉 나오죠. 예, 이게 선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손은 이런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둘째,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라는 건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사해서 43장에 보면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소서 오늘 1장 6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걸 깨닫게 돼요. 예,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잠시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예, 마음이 편해져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관리할 뿐, 하나님께 주신 것 관리할 뿐이다. 그거 모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쌓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진 건 여러분 그냥 속도가 없어요.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 그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영적으로나 뭐 물질적이나 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부자니까 물질을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십시오. 그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더 하나님께서 편하게 맡기실 거예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런 서운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맡기겠다. 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만 부르고 다 뭐 자기 그 세상 큰 애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정말 그 이런 마음들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 큰 걸 맡겨주는 거예요. 더 넓은 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에 많은 사람들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정말 선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정말 예배자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 때 선한 것을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즉 나는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와 같다는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예배자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나는 외국 사람이요 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나는 외국 사람이요 나그네와 같은 고백, 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그네가 이 땅에 무슨 여러분 그런 매력이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예, 이 땅은 그냥 예, 내가 살다가 우리 집은 따로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네, 소망의 삶을 살면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셔서 많이 가지면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기쁨을 누리면 성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돼야지 뭐 여름에 한번 그냥 아무 것도 없다가 한번 갔다 왔다 그게 되는 거, 은혜 받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이게 주일마다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 그래야 그럴 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싶은 거고요. 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고요. 가서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게 그래서 하늘의 열매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예, 그 나라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 그 양손, 선할 마음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살면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많이 쌓았다고요, 많이 높이 올라갔다고 말씀 없이 살면요, 그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 마음은 가운데 정말 평강이 없어요. 선한 마음이 더 지독해요. 더 속이려고 그래요. 세금 떼먹고요. 뭐 그런 거 많이 나잖아요. 더 많이 쌓을수록 어떻게 하면 베푸는 게 아니라 더 감출까? 갖다 예, 숨길까? 이런 게 인간의 여러분 본성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정말 예배자로 성공하면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도 정말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죠. 예. 이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참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예,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내 현실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이번 주간도 아버지 부족하지만 내가 예배자로 나가면서 나갈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 여섯 번째 양손의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악하지 않은 마음, 남을게 베풀어 주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 인정받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께서 생각나는 찬송이 축복성이었어요. 그 베드로서 2장 9절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예, 우리 영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가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그 선한 그런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서 이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주님의 제자에 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아버지 이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요 그 양선의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하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북한 땅도 볼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모르는 그 아버지요 그 열방의 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았을 텐데 우리 안에 아버지 악한 것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그러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이 밤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렇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